안녕하세요. 박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임상연구설계평가과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임상역학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산업과에서 통계분석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차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떻게 가짜 연구소 빌더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7기 때 이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8기 때 이제 인과추론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요 인과추론과 임상시험이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가짜 연구소를 활동을 하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짜 연구소 빌더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통계학과 석사를 마치고 이제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부에서 이제 통계학자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시험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 임상시험 통계학의 되게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임상통계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아, 임상시험이란 분야가 되게 재밌다. 뭔가 이 공정성과 이 효과 그리고 안정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강승욱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어쨌든 저거를 읽긴 했는데 뭔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좀, 아, 어떻게 좀 스터디를 할수 없나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영리 교육단체에서 좀 스터디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이제 무료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강생들은 좀 비용을 지불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수강생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아, 이건 좀 뭘까 싶어가지고 약간 그러던 중에 이제 가짜 연구소 김찬란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 여기서 스터디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7기, 8기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제 Do you want to be happy? 이러면 이제 아니야 이러면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이거고, 난 뭔가 바꾸고 싶어 이러면 이제 하던 걸좀 바꿔라 해서 여기 가짜 연구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7기 스터디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Lab Biostat Guidance Guiders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Biostat Guidance가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중에서 특히 이제 통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부하는 스터디고요. 여기 이제 요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 GCP 얘기하던데, 우리 분야에서는 GCP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니고 굿 클리니컬 프랙티스입니다. 되게 임상시험의 약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저희 GCP부터 공부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관련 가이드라인 6개를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스탑 한번 눌러주시면, 일단 여기 임상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랩에서 이제, 아,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안정적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럼 이제 뭔가 신약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아, 이, 정말 이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 이상에선 좀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안전성과 그리고 효과를 보게 되고요. 3상이 이제 최종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효과와 안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판이 되는데요. 시판이 되고 나서도 이제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뒤에도 이제 팔로우업 하는 게 이제 4상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뭐 간단하게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무작위로 이제 그 약을 주거나 아니면 미약을 주거나 신약을 주거나 미약을 주거나 이런 상황에 무작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두 분의 그런 특성이 되게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효과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이제 약의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두 군의 차이가 인과 추론이다. 인과적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은 알겠는데 왜 통계학을 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집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약을 좀 처방을 하고 싶은 집단이 있을 건데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조사를 하면 좋겠죠. 뭐 약을 줘가지고 근데 그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이나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을 이용해서 이제 추론 과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추론을 통해서 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얻은 샘플에서는 뭐 요러요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모집단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뭐 그 과정에서 뭐 신뢰 구간이란 개념도 나올 거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로부터 모집단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걸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상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안전성과 예스냐 노냐, 약이 효과가 있냐, 예스냐 노냐 이거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기에서는 이제 인과추론, 이제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실무로 통하는 인과추론 with Python이라는 책을 했고 여기에다가 지금 자료를 노션에 정리하고 있고 그 7기 때 자료처럼 GitHub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좀 관찰 데이터에서 되게 어려운 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2012년에 되게 이런 논문이 나왔었거든요. 되게 명망 있는 저널이고 약간 거기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인당 초콜릿 섭취량이 높아지면 노벨상 수상자 수가 많아진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마도 요 두 가지 상황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 뭐 국가의 GDP가 아닐까. GDP가 높아지면 1인당 초콜릿 섭취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노벨상 수상자 수도 많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많아서 요런 국가의 GDP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좀 관찰 데이터에서는 인과 추론이 어렵단 말이죠. 그 아까 임상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제하는 게 이제 무작위 배정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관찰 데이터에서도 아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요 두 군 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두 군의 이제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문이 좀 발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요즘 업계에서 하는 뭐 A/B 테스트 이런 거는 이제 무작위 배정 디자인 단계에서 하는 무작위 배정에 해당하겠죠. 이런 게 되면은 매우 나이스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분석 단계에서 뭐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란 걸 하거나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트리트먼트 웨이팅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이 처치를 받을 확률인데요. 요 트리트먼트 군에 뭐 0.35, 그 다음에 컨트롤 군에 0.31, 요렇게 좀 점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좀, 내가 처치를 받을 확률이 좀 높은 애들을 좀 묶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얘는 트리트먼트 군에 갈 수밖에 없어. 뭐 컨트롤 군에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좀 묶어보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만든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확률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크게 뻥튀기 시켜서 좀 웨이트를 좀 맞춰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상시험하고 관찰 데이터에서 인과추론은 커절 이펙티브니스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찰 연구에서도 좀 임상시험을 모사해서 연구 설계를 하는 이제 타겟 트라이얼 에뮬레이션이란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7기 때 스터디했을 때는 이제 제약업계 분들이 주로 계셨고 8기 때는 IT 게임업계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좀 뭔가 요
두 분야가 되게 좀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타겟 트라이얼 에뮬레이션이나 리얼 월드 에비던스의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좀 이런 접점이 생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트라이얼 에뮬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서 좀 임상시험의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관찰 데이터를 임상시험처럼 잘 설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좀 증거 수준을 높이는 건데 아무튼 이런 피라미드, 에비던스 피라미드라고 있는데요. 환자가 발생했어. 근데 뭐 어떤 환자가 뭘 가지고 있더라, 어떤 노출력이 있더라 이런 정도의 케이스 리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증거 수준이 높은 게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좀 케이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컨트롤 이제 케이스가 없는 그 질병이 없는 사람을 모아서 과거 노출력을 조사해서 아 좀 이런 노출이 좀 질병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코호트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질병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출력에 따라서 나누고 쭉 팔로우업 해보니까 이 사람 원래 폐암 없었는데 뭐 담배 피는 군에서 폐암이 많이 발생했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작위 배정해서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증거가 이렇게 단계 단계에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겟 트라이얼 에뮬레이션 같이 좀 뭔가 이 관찰 데이터를 잘 조작해가지고 정말 증거 수준을 높이는 그런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제약 업계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게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실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FDA나 한국식약처 같은 데 이제 좀 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럭시 워치 같은 걸로 했는데 이제 헬스 데이터가 축적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를 만들어서 좀 아 우리의 제품이 실제로 뭔가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죠. 좀 저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임상시험 뭐 제약업계 아니면 IT 게임업계 뭐 그런 분야에 상관없이 좀 다양하게 좀 인과추론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연구소 활동을 해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의 즐거움을 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짜 연구소가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란 게 있습니다. 통계학과에서는 평균하고 이제 분산을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Statisticians don't wait for the moment, they generate them. 통계학자들은 이 모멘트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 가짜 연구소가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링크드인은 이렇게 되고요. 감사합니다.